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흥의 첫 번째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와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바틀맨이 말한 이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흥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이 우상 숭배 타파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J.C. 라일이 쓴 책입니다. 우상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창조주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또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태도, 이게 우상 숭배 타파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의 뿌리는 거의 예외 없이 우상 숭배가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잘못된 자기 사랑, 또 철저한 자기 중심성,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이런 잘못된 자기 중심성이 우상을 양산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친하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이제 불쑥 떠올려졌습니다. 이분이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공황 장애가 온 겁니다. 이 공황 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면은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공황 장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공포심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차는 신체 증상이 동반된 극도의 불안한 증상을 말한다. 이 공황장애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답니다. 그 고통을. 이 목사님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인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거를 포함하고 또 통원치료까지 무려 8, 9개월 동안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이분이 가만히 그걸 분석해 봤대요. 이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인정을 받던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고 동료들도 인정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누구라도 이런 목사님은 다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자기가 늘 이제 대우를 받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갔더니 그 교회에 많지도 않아요. 몇 명이 이 노골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목회예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없다가 담임 목사 되면 생기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제가 겪은 적이 없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그 몇몇 성도들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설교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별로 네 설교 내가 별로 안 듣는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몇 분이 확 푸는 분이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습관적으로 그 예배 때 팔짱 끼는 건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노골적으로 저한테 거부감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랑 이 목사님이 겪은 거랑은 달라요. 그냥 이제 난 니까지 목사 설교는 안 들어.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 제스처를 취하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다가 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마다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거와 싸워 나갔는데요. 어느 날 그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누가복음이 읽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공생의 모습을 자기가 좀 이제 그 그려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편을 읽다가 누가복음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거를 읽는데요. 그날 누가복음에서 이분이 발견한 성경 한 구절이 자기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을 발견했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말씀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이 목사님을 정신적인 병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기가 부교육자 시절에 워낙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많지도 않은 몇몇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었던 거, 이게 마음의 병이 된 원인이고 그 뿌리에는 자기의 교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비록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목회하는 동안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막 2만 명 중에 한 두세 명만 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면은 막 나머지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 한두 사람에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나약한 것이 예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한두 사람이 나 살려준 거더라고요. 모두가 다 저를 칭찬하면 제가 화를 입었을 텐데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삐딱하게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오늘도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의 간증이 왜 떠올라졌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와 있는 이 교만, 나는 다른 목사랑 달라, 나는 누구도 나를 싫어하면 안 돼, 모든 성도가 다 내 설교를 좋아해야 돼, 이런 내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과의 싸움, 이게 우상 숭배 타파의 결정적인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이렇게 잘못된 자기 사랑 그리고 철저한 자기 중심성, 여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지금 철저한 자기 중심성, 잘못된 자기 사랑.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모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것들의 공통점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인데요.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 2계명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유독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 준비도 하지만 그 안에 같이 끼어들어오는 불순물이 있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하여 목회하는 거, 인정받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고 교회를 키우고 싶고, 항상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이 불순물이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이것이 우상 타파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요인들. 또 빌립보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 한번 그 욕망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뭐 자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란 놈이 한번 들어오면은 뭐 이거 통제할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존 칼빈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부패한 내면 세계를 칼빈이 이렇게 촌철살인의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 세계가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우상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내면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되어버린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맨 앞인가 뒤에 그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을 그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도를 보니까요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쭉 열거되는데요 제2계명,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2계명이 나머지 9계명하고 결정적인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나중에 한번 쭉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제1은 뭐, 제3은 뭐, 제4는 뭐, 제5는 뭐 쭉 이렇게 설명만 나가는데 유독 제2계명에서만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여타 계명에 의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계명에만. 그 다음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머지 9가지 계명에는 이런 식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부연 설명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이 영적 전쟁 싸움은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그 백성들 태도하고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우상 숭배가 뭐냐?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첫째로요. 우상 숭배란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사랑이라는 코드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안 가는데 하여튼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왜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주님이 계명을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시면서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표현이 너무 감사해요.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질투심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나요. 나보다 더 딴 어떤 외간 남자를 사랑하는 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질투라는 것은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저급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감정을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느끼는 질투심 있지, 그 마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는 이 말씀을 지금 그 설명, 보완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문제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전체 교역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풀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풀같이 화는 잘 안 내거든요. 그냥 화는 좀 내는데요, 이렇게 막 풀같이 화는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날 교역자들에게 이 예의에 대해서, 목회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무례하면 안 된다, 나이도 젊은 목사가 어른 그 집사님 앞에서 어른 흉내 내면 안 된다, 막 화를 많이 냈어요. 그날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몇몇 교역자들이 저한테 이제 그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메일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면서 자기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피력해 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교회의 그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제 이 두 우리 교회의 그분하고 또 다른 한 목사님하고 노방 전도를 나간 겁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쯤 지하철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와 목사님 설교 CD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엽서를 쓰고 초콜릿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몇몇 분은 이미 교회 다니신다고 인사 나누었고 어떤 이는 경계하며 거절하였고 어떤 이는 초콜릿은 받지 않고 전도지만 받기만 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하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의 인사에 아주 짜증 섞이고 지저분한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기꾼. 조금, 아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드시며 이것 좀 읽어보세요. 초콜릿과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더 짜증과 경멸스러운 눈짓으로 집어치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혼자 걸었습니다. 지하철 밖으로 나와 비 오는 거리를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비 오듯 저도 울며 걷기만 했습니다. 술 취한 그 아저씨의 사기꾼, 집어치워 이 말이 너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저를 목사로 소개했는데 저들은 사기꾼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사기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아저씨의 말에 한마디 반박도 못했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한 시간쯤 헤매며 엉엉 울었습니다. 벌거벗긴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아이들 앞에서 떠들어댄 내 모습이 정말 사기꾼처럼 여겨집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복음이 땅에 짓밟히는 것이 다 나 때문에, 사기꾼 목사인 나 때문이라는 게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밤 10시 넘어 사무실에 돌아와 또 울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좋아서 복음만 전하며 살고 싶어 목회자가 되었는데 복음은커녕 사기만 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날 이 젊은 목사님의 그 메일을 읽으면서 이분 사기꾼 아니거든요. 이분 정직한 목사님이거든요. 오늘 한국교회의 그 상함을 마치 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는데 여호수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의 동역자라는 게 너무 기뻤고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랍시고 그런 젊은 목사들 모아놓고 화내고 야단치고 예의를 갖추어라 이렇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내게는 저 목사님과 같은 저 순수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뭐냐? 이 우상 숭배란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을 기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의미로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본격적으로는 1절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3절부터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제1계명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럼 1절과 2절에는 그 뭐가 나와 있느냐?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 2절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1절 2절을 반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고요? 네가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때에, 네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던 그때에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거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1절과 2절을 제1계명으로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가? 저도 20대 초반에 마음이 우울하고 살 맛이 없고 잠자리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오고 일어나도 눈 뜨고 싶지 않고 정말 막막한 그런 터널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잡신들을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신뢰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시편 106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어떡하다 이런 짓을 하게 됐느냐? 3절이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21절이 그다음 21절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여러분 왜 1절 2절에 전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내 하나님 되시는가를 잊어버리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개척 초기에 있었던 그 설교 시간에 한번 내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이렇게 많이 모일 때도 아니에요. 막 제가 좀 이름이 알려지고 책도 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뭐 조촐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텐데요, 제 마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제 기억으로 좀 추웠는데 아마 좀 여간 같아요. 2월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랑 이제 약속을 하고요, 그분이 차를 갖고 오기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송림 고등학교 정문 앞에 그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제 마음속에 그분이 기다린다 안 오시는 그 어간인데 막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니까요, 내 정말 어이없는 짓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내가 춤을 춘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몸치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 다닐 때 경건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뭐 나이트클럽, 뭐 고고장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막 이 춤을 추면 모두가 다 너무 어이없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치예요. 그리고 또 우리 새아이가 그런 저를 닮은 걸 저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요 이 정문 앞에서 막 차 다니고 사람 걸어 다니는데요,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그 찬양 하나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때 제가 40대 초반 중반 그런 나이인데 저기서 막 춤을 추며 스텝을 밟으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름 그렇게 알려지기 전이라니까요. 책도 쓰기 전이라니까요. 그런 어떤 조건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내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상을 타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 숭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서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사랑은 지식이에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요, 너무너무 좋은 그 남자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좋은 여자 집사님이 미치도록 싸우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1대1로 이분을 만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저분을 만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왜 저 두 사람은 저렇게 맨날 화목하지 못하느냐. 그게 서로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해준다고 하는 게 상대방을 그냥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 오랜만에 하는 건 많이 참았다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잘해준다고 하는 게 이 강아지를 덧나게 하는 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강아지 키워보니까요 이 강아지 생각에 99%는 먹을 거 생각이에요. 뭐 서열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여튼 막 먹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와가지고 막 달라고 그냥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니까요 그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가 그 먹을 거 달래니까 이제 생각 없이 막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요, 그 LA에서 제가 친하게 지낸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도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그 강아지가 위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뭘 먹이면 안 되는지 뭘 먹이면 되는지 지식이 없이 내키는 대로 사랑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 인격도 없다고 하는 강아지에게도 지식 없이 사랑하면 안 된다면 부부간에 여러분 너무 서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자식들을 대할 때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쭉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게시판,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어떤 분이 게시판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했던 부르의 명곡을 들어보십시오.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 부르의 명곡 중에 린이라는 가수가 부른 에비라는 제목의 노래를 꼭 들어보세요. 누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죠. 들어보라니까. 그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 가사가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치르고 있는 그 자기 딸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그 제목이 애비예요, 애비. 아버지가 그 딸을 향한 애틋한 심정을 이제 피력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가사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장아장 그런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까. 뭐 이런 노래예요. 그날 이 그 노래 부르는 그 젊은 여자 가수도 막 울며 막 콧물까지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요 막 앉아있는 분들 방청객이 다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랑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때 이 우상 숭배단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가사 한 줄에 제 마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지금 저 가수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가사가 들어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길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처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노랫말 중에 그 2절인가 뭐 1절인가 이런 노랫말에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들판에 홀로 선 소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텀만 나면은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내 마음 안에서 텀만 나면 말신을 섬기고 텀만 나면 만몬신을 섬기고 그래서 행복하겠다고 한 그 시도들이 늘 우리를 고뇌에 빠뜨리고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혼미한 우리 인생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것만큼 잘 표현한 게 있을까요? 가뭄으로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 뭘 명하느냐?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방신 아스다롯만 제거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33번 찬양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상 타파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상 공장 같은 내 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탐심 때문이래요. 소탐 대신 하나님, 우상 타파하여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면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좀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행복하세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원인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노래말 가사처럼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비록 이 노랫말은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있다면 하나님 우상 제조 공장과 같은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 부흥을 맛보기 위하여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김에 사랑하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제조 공장 같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청산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능력이 됨을 깨달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영육간의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내면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혼미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기쁨이 없어져 버렸는지, 아버지 우상 제조 공장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의 신도 만몬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의 기쁨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 가정에 우리 내면에 부흥을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유일한 내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더 이상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 즐거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